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을 아는 동생들, 자신의 최측근 검찰 후배들로 채웠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이 검찰의 시각으로 편협하게 이루어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 중심에는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일성 또한 이미 입법화된 검찰 정상화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 제기된 자녀 허위 스펙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던 검찰의 기계를 평등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듯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